아니 백설아, 아니 무슨 일이냐고. 근데 개미가 있어서 무서워. 내가 개미 정도는 잡아줄게. 이 나쁜 개미 녀석, 차! 댕댕이는 완전 듬직해. 말만 해. 내가 항상 지켜줄게. 백설이 꼬리만 없지 완전 영웅인데 남자들은 왜 그런 걸 모를까? 백설아, 나도 엄청 듬직해. 나도 듬직해 백설아. 얘들아, 그러면 나 오늘 학교할 때 가방 좀 들어줄래? 나 너무 연약해서 가방을 못 들겠어. 내가 할게. 아니야, 내가 할게. 너네 정말 듬직하다. 그치? 백설이는 진짜 예뻐. 백설이는 오늘도 귀여워. 아, 맞다. 댕댕아, 개미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. 내가 좋아하는 댕댕이한테도 꼬리를 치다니. 저 영국 핑계집에 뱃살이. 남자들한테 너의 환상을 깨부숴주겠어. 남자들이 네가 여우라는 걸 알아채게 할 거라고. 너도 사람인데 코를 파거나 코털이 삐쭉 나온다거나 침을 흘리면서 자겠지? 아니면 청소를 긁고 손가락 냄새를 맡는 행위를 참을 순 없을 거야. 그런 모습을 찍어서 남자들한테 보여주면 너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질걸. 저기 있군. 잘 있었어? 아, 귀여워. 내가 아까 밥을 못 주고 갔지. 많이 배고팠겠다, 마이 베이비들. 야, 저게 무슨... 어? 거기 누구 있어?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못 찍었네. 일단 도망쳐. 쓸만한 사진이 없네. 백설이, 너 남자들 앞에선 개미도 무섭다고 해놓고 다 내 승이었구나. 이 사실을 남자애들한테 말해야 됐어. 야, 얘들아, 내 말 잘 들어. 백설이가 벌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엥?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? 그래. 백설이는 개미 한 마리도 무서워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. 아니, 얘가 집에서 막 벌레를. 백설아, 무슨 일이야? 백설아, 괜찮아? 넘어진 거야? 백설이는 놀래는 모습도 정말 귀여워. 뭐야? 백설이 비명소리 한 번에 내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반 남자애들이 다 달려가다니. 그럼 나도 비명을 지르면 오지 않을까? 아! 조용히 해! 백설이가 말하고 있잖아. 언니, 우리 학교 앞에 벌집이 있어서 나 벌 무서워하거든. 벌? 아이, 그 정도는 내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괜찮아. 정말? 응. 미아는 정말 멋지고 듬직해.
만약에 교실에 벌이 들어오면 내가 잡아줄게. 야, 팩스라, 나도! 넌 빠져, 내가 잡을 거야. 이 내가 잡을 건데? 디다 고마워. 좀 안심이 된다. 저 여우 같은 백설이 내 속 달면서 남자들의 마음에 녹이고 있어. 나도 질 수 없지. 나도 벌 완전 무서운데 어쩌지? 무서워. 아니, 어쩌라고 차별아. 조용. 아, 시끄럽 죽겠네. 백설아, 칭칭한 내가 지켜줄게. 들어. 야! 어떡하지? 미안, 백설아. 사실 나도 벌 무서워해. 백설아, 걱정 마. 자, 잘 봐봐. 이렇게 있으면 벌이 쏘지 않아.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. 벌이 뭐가 무섭다고? 영차! 얘들아, 봤지? 백설이 완전 내숭덩어리였어. 벌레 무서워한다면서 한 번에 죽이는 거 봤어? 어머, 나도 모르게. 백설이 완전 멋져! 안 무서우면서 잡는 거 봤어? 진짜 백설이 귀여워. 백설이 너무 듬직해. 야, 니네 뭔데?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절로 안 가. 이쭈라, 사실 나 원래 안 무서워해. 그냥 예뻐 보이고 싶어서 무서운 척 한 거야. 부직해서 더 귀여워, 짜장이 백설아. 아, 맞죠. 좋았어! 진짜 어이없어. 그래도 백설이가 좋다고? 어? 저거 뭐야? 백설이 아니야? 백설아, 가만히 있어. 우리 집에 가자. 맨손으로 벌집을 뜯고 있어! 도대체 저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지? 역시 벌은 살아있을 때 먹어야지. 오독오독한 실컷 미쳤다. 먹고 있어! 아니, 얘들아, 백설이가 벌집을 맨손으로 잡고 그걸 튀겨먹었다니깐! 먹을 때도 양손으로 잡고 먹었겠지? 귀여웠겠다, 백설아 사랑해. 귀여워.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푹 빠졌구나. 내가 졌다 쳤어. 뿅!
좋아요. 안녕.